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위생사 국가시험 대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출제 기준 및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생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누는데 필기시험은 객관식 오지. 이 객관식 오지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를 오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필기시험 과목과 문항수는 아래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해당되는데 첫 번째 공중보건화 35문제, 그 다음에 환경위생학 50문제, 식품위생학 40문제, 위생곤충학 30문제, 위생관계법령 25문제인데 이 25문제 위생관계법령이라는 것은 그냥 위생관계법규, 위생관계법규 그러죠. 근데 여기에는 어떻게 돼서 과목이 위생관계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냐 그러면 공중위생관리법,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러는데 줄여서 하도 기니까 감염병 예방법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 그 다음에 먹는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들어가죠.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 여섯 과목이 하나의 위생관계 법령, 쉽게 위생관계 법규가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몇 문제가 내는 것이냐 그러면 25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에서 1번, 2번, 3번 중에서 이 문제가 25문제 중에서 고르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 뭐라니 그 하위 법령 그랬지요. 그럼 요가서 설명하겠지만 그 하위 법령이라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법이 있으면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을 다 못하겠으면 별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별표도 다 들어가서 포함되는 것이 일명 공중위생관리법 그 하위 법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도 마찬가지예요. 식품위생법 그 하위 법령까지 한다면 식품위생법,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그래서 나중에 요가서 하겠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소리예요. 지금 공중위생관리법이다 그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에 딸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목적이 있고 나중에 날 건데 쭉 설명하다가 법에서 설명 못하겠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말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조 같은 경우에는 제1조 같은 경우에는 항상 법에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중위생관리법은 왜 만들었나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제2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용어정의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위생 공중위생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위생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 안으로 흡수됐어요. 흡수돼가지고 여기서 몇 조만 보면 돼요. 뭐 2조라든지 또는 6조라든지 그 다음에 2조 그 다음에 6조 2 이런 거 몇 개 조항만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위생사에 관한 법이 별도로만 있었던 건데 그것들이 다 여기로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그 뒤에 보게 되면 우리가 5장의 위생관계 법령이라서 해놨지요. 그럴 때 그 하위 법령이라는 건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을 못하겠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냈다 그랬던 거죠. 그럼 대통령령이라는 건 어딜 봐야 되는 거냐 그러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어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가 설명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쭉 설명하다가 못하겠으면 우리가 무슨 부서령을 내려요. 쉽게 우리는 복지부와 관계된 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령. 그런데 우리가 먹는물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과 하수도는 환경부 관할이거든요. 따라서 환경부령을 내려요. 그럼 이제 환경부 장관이 소관하는 건데 이것도 25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 법들을 펼쳐보게 되면 1000페이지가 넘을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게 되면 그럼 이거를 볼라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아직 발표한 건 아니지만 2019년 11월 23일이나 아마 볼 거예요. 아니면 원래 12월 첫째 주에 보기로 한 건데 국시원이 위생사 학생들이 가장 많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보고 그 다음에 막 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그 졸업하고 나서는 안 보니까 식품에 관련되는 그 자격증들도 거의 12월 땡겼지요. 그래서 위생사를 앞으로 땡기는 바람에 11월 아마 넷째 주 그 토요일날 볼 건데 정확한 날짜는 아직 공지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거를 갖다 다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함축해서 나중에 가르칠 때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환경부령이나 보건복지부령이라는 것은 어디가 설명되어 있다는 것이냐 그러면 지금 여기 공중위생관리법을 한다 그러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규칙. 요것이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설명하다 보게 되면 한 30분은 설명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 설명을 못하고 어디 파트 갈 거냐 그러면 이따가 이제 우리가 수업 진행 방법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뭐가 나중에
나중에 이제 요 과목 가게 되면 말씀드리는데 대충 이렇게 해서 구성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설명을 못하겠으면 별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이게 한 세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도 마찬가지예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감염병 예방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 폐기물관리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하수도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이거가 25문제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중에서 하수도법은 거의 많이 안 나더라고. 한 문제나 또는 뭐 두 문제 정도 난단 말이에요. 그럼 최근 들어서 많이 나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감염병의 상황에 따라서 해마다 좀 틀려요. 감염병 예방법에서 많이 내고 먹는 물에서 작년엔 꽤 많이 냈더라고요. 쭉 보니까 원래 6개니까 25문제게 되면 5-6문제만 내면 되는데 어떤 과목에서는 감염병 같은데 7문제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위생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6문제 내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마다 조금씩은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 이것도 한 5문제 정도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작년에도 보니까 한 문제만 내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수도 건설과 하수도 처리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식품위생학도 있지만 환경위생학도 여기 있잖아요. 실기문제, 필기문제 다 이제 여기 조금 이따 이해할 건데 환경위생학에서 보게 되면 환경부소관인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원래 옛날에 내지 말라고 했던 건데 또 출제 기준이 너무 쉽다 보니까 바꾼단 말이에요. 바꿔서 작년에 보니까 공학적으로도 꽤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수도법 같은 경우에는 환경위생학도 많이 관련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것은 며칠 날을 기준하는 거냐 그러면 6월 30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출제 기준이 법은 수시로 바뀌어요. 내일도 바뀔 수도 있고 오늘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7월 며칠이죠? 9일이죠. 7월 9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19년 11월 23일 날 본다고 치면 11월 23일이나 아니면 12월 첫째 주 토요일 날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날짜는 아직 공지가 안 됐고, 그렇다면 그거를 대비해서 법을 볼 때는, 책을 선택할 때는 2019년 6월 30일이 지난 7월 1일 판을 선택해야지 옳은 선택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틀 전에도 바뀔 수도 있고 하루 전에도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6월 29일 날 바뀔 수도 있고, 우리가 보게 되면 5월 달에도 식품 같은 것들이 잘라는 표시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잘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나트륨 기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다른 거로 또 갔단 말이에요. 광고 같은 것들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보게 되면 3월이나 4월이나 이럴 때 출간한 책들 같은 경우에는 9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5문제를 100점 맞을 수도 있지만 과락이 나올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을 선택할 때는 항상 그 해에 본다 그러면 2019년 한다면 2019년 7월 2일 1월 7월 1일 이후에 바뀐 거를 그 책을 보셔야 돼요. 그럼 6월 30일까지 바뀐 거는 2019년 1월 달부터 2월 달, 3월 달, 4월 달, 6월까지 바뀐 것들은 다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출제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이후에 바뀌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너무 이 법량이 많아서 안 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출판사들이 경쟁이 붙어서 미리미리 내지요. 근데 난 양심상 그렇게 못해서 우리는 항상 조금 늦게 냈거든요. 현재까지 다 반영된 거를 해서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로 본인들이 선택할 때 7월 2일 이후 판을 보셔야지만이 그 해에 맞는 책을 고르신 거예요. 아니면 옛날 국사도 아닌데 옛날 걸 볼 필요는 없죠. 돈인도 만만치 않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그럼 이제 위생관계 법령이라는 건 그런 것이고, 실기 시험은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됐는데 공중보건학 35문제, 환경위생학 50문제, 식품위생학 40문제, 위생곤충학 30문제, 위생관계법령 그랬는데 이게 다 중복돼요. 그래서 어떻게 중복되냐면 공중위생관리법에서도 공중위생관리법이 공중위생학하고도 조금 관계된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위생학 같은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하고 중복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비소나 그 납 같은 거는 0.01ppm 또는 미리그램 퍼 리터 똑같거든요. 이렇게 내는데 나중에 외울 때 연산기법이라고 외우라고 얘기해줘요. 납 한 다음에 비옵자 쓰게 되면 뭐가 돼요? 비소. 소자서 시안. 시안 같은 경우에는 0.01ppm이에요. ppm 이꼴 미리그램 퍼 리터 똑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내가 해주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납이라든지 그 다음에 납하게 되면 뭐가 돼? 비소가 되죠. 시안. 이렇게는 이렇게 기준이 된다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양이 많은 것 같지만 상당히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따 얘기하겠지만 나는 이렇게 자르거든요. 분철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환경위생학 가르치는 사람이 법령을 가르치면 더 쉽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위생학 누가 가르치고 법규는 누가 가르치고 그러면 중복해서 다 가르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괜히 듣고 앉았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식품위생법에서 거기 보게 되면 식품에서 위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식품
청감을 기고 용기 포장인데 이게 우리가 식품위생학에서도 나지만 식품위생법에서도 나요. 똑같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맡아놓고 나섰는데 이것이 2019년 5월 며칠인가 6월 며칠 날인가 그때 잘라져 버렸어요. 내가 교정 보는 도중에 잘라져 버리더라고.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위생곤충학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거랑 관계되는 거냐면 공중보건학과도 관계돼요. 이렇게 중복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많은 것 같지만 많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모르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하다 보게 되면 10개를 가르쳐주면 쉬운데 100개를 가르쳐주면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럿이 막 저 이것도 가르쳐 저것도 가르쳐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과락이 있어요. 40점 이상 맞고 평균 60점 맞으면 합격하는데 너무 많은 양을 하다 보게 되면 그 평균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시원에서 시험 보는 중에서 가장 우리가 합격률이 낮은 게 위생사예요. 위생사가 가장 많이 보지만 가장 많이 합격률이 낮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쉬우면 쉽다고 생각하면 쉽지만 어렵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위생사 시험이에요. 나중에 다 요령을 알려줄 것이고 그럼 이제 필기 시험이 됐죠. 실기 시험도 객관식 오지예요. 객관식 오지라는 것은 1번, 2번, 3번 중에서 이제 찾는 건데 그건데 그림이에요. 그림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실기시험은 40문제 객관식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과목은 환경위생학인데 아까 먹는 물이 포함돼요. 그럼 환경위생학에서 먹는 물은 법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필궤도 들어가고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베 기준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세균 같은 거 대장균은 100ml에서 검출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그림으로 나야 되는데 그림으로 내는 것은 한정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실기도 그냥 글로다 많이 내요. 그럼 이제 그림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여기 환경위생학에서 BOD라는 것이 이제 맡아놓고 났잖아요. BOD라는 것은 BOD가 어떤 뜻이냐. 이게 이제 필기에서 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BOD는 20도씨에서 섭씨를 뜻하는 거 20도씨에서 그 다음에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호기성 미생물이 어떤 것이고 혐기성 미생물이 어떤 것인가 나중에 얘기를 할 것인데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20일 동안 우리가 보게 되면 유기물을 호기성 미생물이 먹어치울 때 소비되는 산소량을 측정해서 우리가 유기물을 양을 아는 거거든요. 이때 측정하는 것이 BOD라는 뜻이에요. 그럼 요것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환경위생학에서 필기로 난단 말이에요. 그럼 실기는 그 병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요것이 우리가 식품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물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경위생학에서 수질공해공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이게 쉽게 법전과 비슷한 거예요. 환경부에서 얘기한 어떤 그 외 실험할 때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에 따라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BOD병은 어떻게 생겼냐면 주스병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300ml짜리예요. 300ml짜리인데 이것을 우리가 코르크 왜 우리가 포도주 같은 거 보게 되면 코르크 마개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생긴 유리병이에요. 그럼 필기는 이렇게 나지만 실기는 이 그림 그려놓고 나서 이것이 무엇을 측정하는 것이냐. SS, Suspended Solid, 부유물질 측정하는 것이냐. BOD 측정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COD 측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1번, 2번, 3번 아니면 네 번째 세균이냐. 이렇게 내는 것이 실기예요. 따라서 필기가 기본이 돼야지만이 실기도 풀 수가 있어요. 어떤 학생은 필기는 쉬웠는데 실기가 어려웠다는 것은 그 학생은 필기를 완전히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수업할 때 항상 필기는 필기대로 실기는 실기대로 이렇게 수업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수업한다 그러면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기 수업 시간이 상당히 많이 여기다가 이제 배정을 해놨는데 그 안에 중간중간 다 실기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되면 오지지만 그림으로 내는데 이 그림은 필기가 기본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필기를 누가 A라는 사람이 가르치고 실기는 C라는 사람이 가르친다면 이걸 효율적으로 할 수 없겠죠. 이게 연관돼야 되는 건데 이해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실기와 필기는 같이 어우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쉬워진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우리 자격증 같은 것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 대학만 나오면 거의 누구나 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보게 되면 따그릴 때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시험지도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림을 갖다 놓고 땡땡 치면 가게도록 했었거든요. 실기 그림 BOD 하나 그려놓고 나서 1번, 2번도 없어요. 이게 BOD냐는 BOD 체크하고 가는 거예요. 뒷사람이 오면 우리가 빨리빨리 가져야 돼요. 생각할 시간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시험지로 나오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실제 더 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기 시험이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필기와 실기가 기준됐죠?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환경위생학, 식품위생학, 곤충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 필기에서 다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거의 다 설명이 돼요. 그럼 이따 보면 알겠지만 필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합격자 기준을 보게 되면 필기시험 60점, 실기시험 60점만 맞으면 합격이 돼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필기에 과락 과목이 있어요. 지금 이 다섯 과목 있잖아요. 국시원에서 출제하는 그 시험들은 자격증에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면 과락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위생사는 다 과락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필기가 이게 60점 이상 맞아야 된다고 했었죠.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이에요. 그 다음에 실기도 뭐가 되는 거냐,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인데 필기는 과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균이 80점이에요. 이 다섯 과목 해가지고 80점을 맞았는데 예를 들어서 법규에 35점짜리가 나왔다 이랬는데도 평균이 80이에요 그러면 합격이 아니고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여기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이런 것들이 이런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필기시험 합격한 사람에 의해서 실기시험을 채점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뭐가 돼?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위에 다 봐요. 오전에 이제 들어가면 이따가 시간표 대기랄 거는 다 필기와 실기를 다 보지만 우리가 필기가 예를 들어서 80점인데 평균이 그러면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이잖아요. 근데 과락 과목이 따르면 이 사람은 필기가 불합격된 거예요. 따라서 실기를 100점 맞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불합격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것에 조심해야 될 것은 필기에는 과락이 있다는 거죠. 40점 이상이라는 건 이상과 이하는 기준점 포함되니까 40점만 맞으면 돼요. 그리고 평균 60점 맞으면 우리가 합격이에요. 그래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60점 이상 맞고 합격하는 게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된단 말이에요.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내가 작년에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크라운 출판사에 있는 거기 해설 있죠. 해설에서 많이 내더라고. 똑같이 내진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국시원에 들어가서 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엔 학교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이걸 냈는데 지금은 수능처럼 들어가서 출제를 해요. 그럴 때 남의 거를 못 뺏기게 돼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문항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계산하면 이거 무지 많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냥 문제집에서 똑같이 뺏기진 않고 해설에서 이렇게 뒤집어 엎어요. 그래서 해설을 잘 봐야 되겠더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과락을 면하는 방법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이상과 이하는 기준점 포함 되는 거예요. 그럼 미만이라는 것은 기준점이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39점 미만이다. 그러면 40점 미만이다. 그러면 39점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40점 미만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과락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요령은 나중에 말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럼 60점을 맞았으면 필기가 합격되죠? 그럼 이제 실기에 들어가는 그림에 들어가는 그 문제를 채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환경위생학, 식품위생학, 위생곤충학인데 과락이 없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40문항 중에서 60점 맞으면 되는데 계산 따지면 24개만 맞으면 돼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가 쉬웠는데 실기가 어려웠다. 또는 실기가 쉬웠는데 필기가 어려웠다는 것은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뭐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기를 합격하게 되면 60점을 맞게 되면 실기는 자연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연관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기는 나중에 13시간에 이걸 다 하잖아요. 중간중간에 필기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빔을 가지고 OT를 하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전자출판 같은 거를 가지고 우리는 쓸 거거든요. 실기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합격자 기준은 끝났죠?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진행 방법은 교재는 필기, 그 다음에 실기가 있는데 필기는 크라운 출판사 합격 최신판, 이게 또 올해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최신판 위생사 필기 시험 문제집인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무겁게 이렇게 무겁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잘랐냐 그러면 이렇게 잘랐어요. 내가 이렇게 잘랐단 말이에요. 그건 요거밖에 안 돼요. 공중보건 오늘 수업할 걸 잘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섯 과목으로 하게 되면 얼마 안 되잖아요. 이렇게 몇 페이지 안 되죠. 이게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도 이렇게 해서 다섯 과목인데 식품이나 위생곤충은 더 가볍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목차가 있기 때문에 목차가 있어서 이만큼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밖에 안 돼요.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이까지 걸 못 외우겠어요? 대학 이상 다 졸업 나온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봐보세요. 지금 이거 내가 잘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수업을 요걸 가지고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가 무거워서 들고 올라 보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어깨가 부러져서 이렇게 무겁지, 이렇게. 한 손으로 잘 못 들기도 하지. 이렇게 두껍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질려버려요. 사람이, 아우, 저렇게 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섯 과목으로 잘리면 식품 건축은 요거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을 뭐 10시간 이렇게밖에 안 했죠. 이렇게 잘라서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필기시험은 크라운 출판사 2019년 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기도 크라운 출판사에서 하는데 이거예요. 이것도 꽤 무겁죠. 여기 이 실기 2세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럼 2019년 판을 할 건데 여기서 보게 되면 합격 최신판 위생사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필기 같은 경우를 작년에 보는 학생들이 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법규는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부분은 그냥 대충 갈 수가 있어요. 앞부분은 어떤 거 아까 우리가 공중보건학 그다음에 환경위생학 식품 위생곤충 같은 경우는 대충 넘어갈 수가 있지만 법규는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규 부분은 그거를 보면 안 돼요. 25문제인데 과락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위생사는 내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올해 보고 나서 그냥 버린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봐야지. 어떤 학생은 자르지도 않죠. 왜 안 자르냐? 혹시 집에다 둘라고. 그런데 못 써요. 못 쓰니까 이렇게 나같이 잘라가지고 오면 부담도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출판사를 이걸 가지고 하는데 이 크라운 출판사를 가지고 문제 풀이와 이론하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100점을 맞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출제를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10% 정도는 아주 어렵게 내거든요. 그렇지만 90점 이상은 맞아요. 충분히 맞는다고요. 내가 2010몇 년도에 저쪽에서 청주에서 모 대학에서 우리가 가르쳤는데 뭐가 되냐 하면 수석도 냈었거든요. 그럼 수석을 내서 가장 그렇게 잘 맞은 학생이죠. 그 학생도 똑같이 위생사 합격증이 나오고 60점 이상 맞아도 합격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기출문제에서 10%는 아주 어려운 걸 내요. 그러니까 여기 책에도 없고 시중에도 없는 걸 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떨어지라고 그냥 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그럼 예 이상 틀려줘야지. 그럼 맞으면 그 시험출제위원회 체면이 쓰겠냐. 그러니까 그것은 또 재탕도 안 돼요. 우리가 위생사는 문제은행식으로 뺑뺑이 돌리거든요. 근데 똑같이 내진 않아요. 뺑뺑이 돌리면서 보기를 문제로 바꾸고 예를 들어서 아까 BOD는 BOD의 뜻을 얘기하라. 그렇다면 20도씨에서 5일간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을 측정한 유기물을 소비하는데 우리가 쓰인 산소량이 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20도씨에서 5일간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을 우리가 호기성 미생물이 이제 분해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때 소비되는 산소량이 무엇이냐? 첫 번째 BOD, COD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그 말이잖아. 이렇게 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0점은 못 맞지만 90점 이상은 맞으니까 이 책 저 책 해가지고 해봤자 시간도 없잖아요. 왜 그럼 7월 이후 1일 이후 판을 살라는데 이 두꺼운 거를 한 번 뛰기도 바쁜데 누굴 맞다나 이 책 저 책 시중에 있는 거 다 사들여가지고 봤느냐 그냥 겉표지만 본 거죠. 그러다 않으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전형료도 만만치가 않지요. 그래서 한 권을 잡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럼 너무 어려운 것 같은 건 과감하게 빼시면 돼요. 그닥 다 어려워요. 이러고 다 빼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재들을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기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크라운 출판사 걸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업 진행은 그럼 다음은 수업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은 필기가 95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실기가 13시간. 그럼 필기는 공중보건학 25시간. 아까 왜 35문제 낸다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25시간보다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가 있어요. 1시간 정도 추가될 수 있고 우리가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실강이 똘똘해서 가면 빨리빨리 갈 것이고 실강이 못 알아들으면 이제 눈을 마주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자꾸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실강이 똘똘하냐 안 똘똘하냐 해서 수업 진도는 느려지고 빨라져요. 근데 똘똘하게 생겼네. 그럼 이제 동영상이 쟤는 왜 저렇게 빨리 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실강이 똘똘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실강하고 같이 이렇게 할 때는 실강 그 학생이 어떤 학생냐에 따라서 수업의 느림과 빠름 좀 차이는 있어요. 근데 요즘은 동영상을 빨리 하는 기능, 천천히 하는 기능이 있다며 그럼 본인들이 빨리빨리 들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25시간을 배정했고 환경위생학은 우리가 35시간인데 이게 상당히 많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실기 과목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것도 있지만 또 뭐 우리가 먹는 물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균죽이고 이러는 것도 여기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다음 그래서 이것도 실기가 포함돼요. 그다음에 식품위생학도 실기가 포함되는데 의외로 식품은 간단해요. 간단하고 나는 것들이 또 나요. 예를 들어 첨가물 같은 거는 매일 나는 게 그것이고 그다음에 요즘 해썹 있죠. 해썹은 해마다 맡아놓고 두 문제 이상은 나요. 그런 거 간단하잖아요. 그 순서. 단계 있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11시간을 정해놨지만 여기서도 실기가 꽤 많이 들어가서 설명이 되지만 짧아요. 식품은 아까 우리 이거 40문제 난다 했던 거죠. 위생곤충학은 12시간이 됐는데 지금 아까 요것도 이 필기 시간에 필기와 실기가 포함돼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빔도 쓰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위생곤충학은 12시간인데 이것은 우리가 빔을 쓰게 되면 잘 안 보여서 우리가 보게 되면 전자칠판을 쓰면서 한단 말이에요. 이론도 하지만 이론할 때는 여기 칠판 있는 교실에서 하지만 우리가 필기 시간에도 전자칠판을 가지고 이제 곤충이 뭐 마디가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눈이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단 말이에요. 편옥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바퀴를 봐도 되겠네. 바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뭐가 되냐면 머리통 안 같지만 이게 두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전흉이 있고 그 다음에 중흉이 있고 후흉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게 그 다음에 배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머리통 같으죠.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바퀴는 이것이 사람으로 말하면 전가슴이에요. 전흉, 흉, 그 다음에 이것이 중흉, 그 다음에 후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곤충은 장방형으로 됐어요. 쉽게 말하면 머리통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가슴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앞다리, 이것이 중간다리, 이것이 뒷다리 이런 것들이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보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배인 줄 알지요. 배가 아니고 다리가 있는 뒷다리 있는 데까지가 일명 우리 사람으로 말한 가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림을 대충 보고 나서 아무거나 찍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섬세하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곤충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간에 다 설명하면서 실기랑 겸해지는 수업이에요. 겸해진다고. 그럼 이것은 12시간이 들어가는데 실기도 10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자칠판을 가지고 할 것이고 그 다음 위생관계법령은 12시간이 들어가요. 그럼 그 많은 페이지를 요약해서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쉬울 수가 있어요.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실기는 13시간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여기에서 그림을 어느 정도 설명했지만 추가로 더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에서 할 때는 우리가 이론을 하진 않아요. 그림을 가지고 이제 추가로 더 설명을 하고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림을 찾는 거기 때문에 필기가 기본이 안 되면 실기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설명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게 위생사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생사는 필기를 가르치고 나서 실기를 가르쳐야지만 이해를 해요. 따로따로 하게 되면 이해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가슴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위치도 상당히 위가 있는 곳도 위가 사람처럼 있어요. 전위냐 중간위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상당하게 세심하게 있기 때문에 필기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럼 필기가 기본이 돼야지만이 실기의 그림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필기는 쉬웠는데 실기가 어려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위생사 특징이에요.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시간을 해놨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수업시간은 끝났죠? 95시간인데 이것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실기도 13시간이지만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대충 한 5-6시간에 끝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실강이 똘똘하면 더 일찍 끝낼 수가 있고 아무튼 7월달 안에 다 끝날 예정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됐고 수업 진행 방법은 필기 수업이 끝난 다음에 실기 수업이 진행되는데 필기는 이론이 한 다음에 지금 여기 있다시피 지금 잘라가지고 온 책이 떨어졌네. 그러니 무거운 걸 들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책은 지금 떨어졌으니 이렇게 무거운 여기 이제 필기가 있단 말이에요. 필기가 있으면 여기 필기가 이렇게 있죠. 이론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끝나고 나면 문제가 있죠.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마다 수업하는 그 방식이 틀리단 말이에요. 어떤 학생은 공중보건학에서도 1장 한 다음에 바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쉽다 이런 학생도 있고 이 공중보건학이 1장부터 10장까지 따르면 이론을 쭉 하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것이 쉽다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 내가 기준하게 되면 공중보거나 1장, 2장, 3장이 따르면 1장 끝나고 1장에 대한 문제 풀고 2장 끝나고 2장에 대한 문제 풀고 이러는 게 쉬워요? 실감? 어떤 학생이 작년에 또 질문하더라고. 어떻게 수업하는 것이 효과적이냐고. 그런데 1장 끝나고 1장에 대한 문제, 2장 끝나고 2장에 대한 문제를 바로 풀어보는 게 사람마다 이제 공부하는 그 스타일이 틀리잖아요. 근데 이게 더 쉽다는 여론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도 한번 물어봤어요. 작년에 내가 질문 받았던 것이 그거거든요. 위생사는 질문도 안 해. 작년에 그 질문하고 질문이 거의 없어. 왜 그러냐면 60점 맞으면 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배운 학생도 있지만 안 배운 학생들도 여기 자세히 내가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만 하면 되니까 질문은 별로 없는데 그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알려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OT 때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그렇게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따 실강 듣는 학생들한테 또 물어보고 그게 아니고 이론은 쭉 하고 그 다음에 문제 쭉 푸는 게 좋다면 또 그런 방식으로 또 할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그렇게 할 거예요. 내가 아까 작년에 질문을 받아보고 여기도 물어보니까 1장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2장하고 문제 푸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실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과목이 공중보건학은 이론만 있단 말이에요. 지겨우면 실기 대충 보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대충 한번 듣고 나서 몇 번을 봐야지 합격하나요? 그런데 학생마다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틀려서 조금 더 오래 걸린 사람도 있고 방법이 좋아서 아니면 머리가 조금 머리 차이는 거의 없어요. 조금 좋아서 암기를 거의 다 암기잖아요. 좋아서 빨리 습득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몇 번을 봐야지 합격한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학생들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알 수 있겠어 이러는데 한번 쭉 듣고 나서 하는데 본인들이 지겨우면 공중보건학 하다가 그 다음에 환경위생을 한두 시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페이지 다 써주거든요. 과목별로 또 분류를 한단 말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한번 쭉 들었다 그러면 쭉 이론 듣고 나서 심심하면 실기는 그냥 한번 듣고 나서 이렇게 넘겨가면서 이제 실기책은 조금 가벼우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심심할 때 이렇게 그럼 의외로 실기는 쉽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또 화면이 있나요?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럼 화면이 없네. 그러면 몇 페이지를 보시는 거냐 하면 수업 시간은 어떻게 그 시험 보는 수업 시간 이것이 책에 있어요. 책에 있는데 이거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기 떨어진 걸 잠깐 밑으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쏙 숨었었지 이게 떨어져가지고 그럼 몇 페이지를 보시는 거냐 하면 1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시간표가 있을 거예요. 본인들이 이걸 보면 되는데 국지원에서 거기 있다시피 시험 일정은 아직 공지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11월 원래 12월 첫째 주에 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위생사 교수협의회에서.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원래 1월에 보는데 2017년 18년부터 다 끌어올렸어요. 왜? 졸업을 안 하고 12월이 지나면 우리가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4학년 졸업반에 보잖아요. 그러면 학교를 안 한단 말이니까 안 보니까 국시원에서 쉽게 말하면 국시원이 장사를 빨리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2월 안에 성적 내기 전에 다 보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 누가 알면 국시원이 전형료가 위생사는 10억이 넘거든요. 만만치 않게 비싸요. 그래서 요거를 뭐가 되냐면 날짜를 땡겼는데 정확한 날짜는 아니에요. 23일 예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맞을 거예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합격자 이런 것들도 이제 아직은 안 떴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시간표 보세요. 1교시, 2교시, 3교시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 수 있겠어요? 참고로. 그래서 교시별로 위생관계법령 그 다음에 환경위생학, 위생곤충에서 1시간을 배정하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90분을 주는 거죠. 105문제를 푸는 거죠. 그 다음에 공중보건학, 식품위생학에서 75문제를 65분간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이 충분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 다음에 실기는 40문제는 40분인데 이거는 풀고도 아마 한숨 잘 수도 있을 거예요. 의외로 쉽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운 거 같은 경우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과감하게 그거는 대충 맞춰도 되고 아니면 안 풀어도 계산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까지 그림 찍는 건데 그래서 한숨 아마 자도 될걸요. 그렇게 쉽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시간표가 되고요. 출제 기준은 거기 객관식 오지 얘기했지 아까 문제에서 다음 예를 들어서 뭐 위생곤충 예를 들어서 벼룩에 대한 특징을 찾아라 그렇다는 또는 바퀴에 대한 특징을 찾아라 그러면 바퀴는 우리나라 여름기온에서 잘 자란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온도가 높은 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20도 이하가 되게 되면 움직이지를 잘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특징을 1번, 2번, 3번 쭉 놓고 나서 찾으라는 게 오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 점수 이것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 상관 안 해도 돼요. 아까 우리가 이거 안 했구나. 공중보건학이 35문제죠. 이거 얘기해줘야 되거든. 35문제가 100점 만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환경위생학 50문제가 100점 만점이에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학 40문제가 100점 만점. 그 다음 위생곤충학 30문제가 100점 만점. 그 다음에 우리가 위생관계법령이 25문제가 100점 만점이에요. 그럼 문제 하나당으로 말하면 어떤 게 가장 높아요? 위생관계법령이죠. 그래서 여기서 과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락이 절대 안 나오는 것은 환경위생학이에요. 문항수가 많다 보니까 과락이 나올 일은 없어요. 그냥 일렬로 쭉 같은 번 봐서도 확률은 뭐가 돼요? 확률은 25%고 대충 한 8문제, 7문제 맞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요령들을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항수 몇 문제가 맞아야 된다 이럴 때 과락이 있다는 건 그 과목이 다 100점 만점에서 40점 이상 되는 그 숫자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눠보면 되잖아요. 100 나누기 공중보건학은 35문제니까 나눠보고 그 다음 25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눠보면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된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220문제당 우리가 1문제, 1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객관식에서 시험 형식은 그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위생사는 다 과목마다 과락이 있기 때문에 이 1점, 배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서 40점 이상은 반드시 맞고 평균 60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실기는 과락이 없이 그냥 아무거나 좋은 거에 자기가 쉬운 거에서 다 숫자 24문제만 맞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험 과목은 공중보건학이 있고 환경위생학이 있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게 되면 식품위생학, 위생곤충, 위생관계 법령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공중위생학에서 공중위생 개념에서 15페이지 보세요. 건강증진이라는 것이 2017년부터 시행을 해서 추가로 된 범위예요. 근데 이것이 작년에도 보니까 한 문제 났든가 안 났든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옛날 있던 문제들을 뺑뺑이 돌려서 내다 보니까 새로운 거 출제하는 것은 머리가 무지 신경 쓰이거든요. 작년에 한 문제 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안 냈나 그랬고 그 다음에 만성 질병에선 꽤 냈더라고요. 만성 거기 보기에는 4점에 만성 질환 관리, 만성 질환 개요, 만성 질환 관리지요. 여기서 우리가 성인병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만성 질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퇴행성 질환이지요. 생로병사에서 우리 늙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기계를 100년 이상 쓰는 기계는 없지요. 인간 기계가 가장 오래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늙어가면서 우리는 태어나서 늙어가면서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때 망가지는 그러면 질병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되죠. 원인도 잘 모르고 이런 거와 관계된 것들이 났는데 작년에 아마 여기서 두세 문제가 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보건관리 있죠. 보건 영양과 노인 보건 여기서도 한두 문제가 내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2017년부터 추가로 된 범위가 되는 것이고 환경위생학에서는 공기위생이 있지요. 실내 공기위생, 그 다음 공중위생, 시설위생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공중이용시설위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공중위생법이 있었죠. 거기하고도 관계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또 실내 공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왜 포르말데히드가 신축 건물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라돈이 뭐 지하에서 올라온다. 지난번 작년에. 그래서 항상 내가 이슈 20살이 넘었으면 뉴스 메인 뉴스 하나를 보라는 걸 내가 작년에 가르치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작년 동영상에 반드시 그랬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침대 매트리스 문제가 있었지요. 그래서 올해 라돈이 날 것이다. 왜 그러냐면 매트리스 무슨 침대에서 날리셨잖아요. 음이온 나오게 한다고. 그럼 거기에 대한 시사성 있는 것들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라돈 같은 경우는 지하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육상에서 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방사능 물질이 자연에서 형성돼서 나온다. 이런 것이 라돈이 대표적인 건데 이것이 폐암을 유발을 해요. 근데 이제 무슨 침대에서 음이온, 전자파 때문에 전자파 차단 효과로서 음이온 나오게 한다고 한 침대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라돈이 나온 거죠. 음이온이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원리가 라돈을 써야 된대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것들이 많으면 머릿살도 아프지만 쓰기도 어렵지만 유해물질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막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라돈이 작년에 뭐라 했더라? 무슨 침대 매트리스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어떤 물질이냐? 답은 라돈이죠. 재작년에는 지하에서 방사능이 측정돼서 육상으로 올라오는 것이 지하에서 형성돼서 육상으로 올라오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이냐? 라돈이냐 성면이냐 그러면 라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라돈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신축 건물 또는 지하철 공사장에서 신축으로 지하철 공사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찾아라. 포르말데히드 이걸 포말데히드 이런 것들이죠. 이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의외로 요즘은 조금 더 나아요. 이런 것들이 2017년부터 추가된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환경위생학에서 의료 폐기물 있죠. 의료 폐기물 그 폐기물이 아까 법규에 있었잖아요. 법규랑 똑같아요. 근데 작년엔 여기서 한 문제인가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 2017년에는 여기서 아마 네 문제인가 난 거예요. 법규랑 똑같이. 그래서 원래 의료 폐기물은 의료관계 법규 아니요 위생관계 법령에서 거기 폐기물법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작년에는 세네 문제가 나고 이쪽으로는 안 냈더라고요. 근데 재작년에는 여기서 세네 문제가 났단 말이에요. 꼭 냈던 문제를 내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많이 내요. 그러니까 중복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식품위생학 보세요. 식품위생학 보게 되면 여기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GMO가 있죠. 여러 가지 뭐 유전자 변형식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뭐 유전자 재조합 방사선 조합이라든지 방사선 조사 우리가 요즘 양파 난리를 치고 많이 나왔죠. 양파가 내년 봄까지 어떻게 보관이 되는 것이냐. 방사선을 쪼여서 뭐가 돼 오래 보관하는 거거든요. 그럼 방사선이 나쁘다는 건 다 알 수 있지요. 들어봤단 말이에요. 엑스레이 함부로 찍는 거 아니죠. 그런데 이 방사선이 우리가 보게 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허용 기준 지하로 하게 되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사할 때 그럼 이제 우리가 식품 조사는 우리가 방사선을 쪼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식품위생법 아까 위생관계 법령이 있었죠.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가장 대장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휘하는 거예요. 그럼 허가예요, 그것도. 그래서 지금 법하고도 관계되는 거예요. 그럼 방사선 조사는 양파 같은 거 이제 쪼이는 거가 방사선 조사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이것은 누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냐, 누가 정하는 거냐. 그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법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기준치는 식품위생에서 나고, 식품위생학에서 나고, 그 총괄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다. 이렇게 법이 되는 것이 연관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복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 과목은 위생사 특징이. 그 다음에 해썹. 해썹은 맡아놓고 해마다 2016년부터 두세 문제가 나요. 근데 양이 얼마 안 돼. 한 페이지도 안 되잖아요. 여기 한번 볼까요? 내가 잘라서 식품을 안 가져왔죠. 한번 봐보실래요? 살짝 안 잘렸지, 학생도. 그러면 식품위생학은 거기 해썹 기준이 거기 있는 것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몇 문제가 나는 거냐면 식품위생학이 있고, 이렇게 하면 한참 먼 것 같지만 상당히 잘라보게 되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식품위생학이 몇 페이지 있는 거냐면 방사선도 있고 474페이지 있죠. 여기 몇 페이지 안 되잖아요. 474, 475. 요 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양면으로 1페이지, 2페이지. 여기서 두세 문제가 난단 말이에요. 여기 374, 475.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됐고, 그 다음 위생곤충학은 더 추가된 게 없어요. 옛날 그대로란 말이에요. 위생관계법령 보세요. 위생관계법령은 공중위생관리법이 위생사법에서 이리로 넘어갔다는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그럼 실기는 아까 다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거의 다 OT는 끝났죠? OT는 끝났으니까 더 자세한 것은 수업 진행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몇 페이지를 보시는 거냐면 26페이지, 26페이지 공중보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학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을 찾다 할까요? OT는 이제 듣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OT는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OT에서 여러 가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OT를 듣게 되면 질문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분을 쉬었다 26페이지 공중보건학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